말해고장 장수의 어린이들을 위한 조랑말 놀이동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조랑말을 타고 말에게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7살 꼬마들이 말타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말의 키는 꼬마들과 비슷합니다. 말을 타는 게 무섭지 않고 즐겁기만 합니다. 중심을 조금 잘 잡아가지고 조금 되찾긴 되찾았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내친 김에 먹이 주기에 나섰습니다. 조랑말에 최애식품 당근을 건네자 개눈감추듯 사라집니다. 실제로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VR 체험도 즐거움을 더합니다. 진짜 좋았어요. 재밌어졌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옆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둘, 셋! 어린이들을 위한 조랑말 놀이동산이 장수군의 문을 열었습니다. 4년 동안 98억 원을 들여 만든 이곳은 원형 마장과 여러 종류의 마차, 승마 힐링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랑말 놀이동산은 경주마 목장과 승마 체험장, 승마 레저 체험존에 이어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장수의 명성을 드높이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그 시골의 풍광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말과 함께 마차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명소가 되고. 장수군은 조랑말 놀이동산에 이어 10km의 승마 로드를 조성해 승마 산업 기반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